많은 분들이 잘 느끼시지를 못하는데, 사실 미주아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는 예산 규모나 활동가 규모나로 볼때 지금 미주 한인사회의 최대 규모 단체예요. 이런 정도의 규모를 가진 한인 권익단체는 전무합니다. 없어요. 윤 선생님이나 YKU 얘기 없이 낙하산 창립을 얘기한다는 게참 어려운 얘기예요. 80년에 5.18 광주민주항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5.18의 파편이라고도 할수 있고 5.18의 불씨죠. 망명자로 오셨죠. 그래서 민족학교를 KRC를 1982년에 이제 만드셨어요. 2월인가 3월쯤에. 그리고 나서 각 지역에 돌아다니시면서 청년들을 조금 만나고 조직화하셔가지고 LA에서 대회를 해가지고 84년 1월 1일 날 재미한국 청년연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 각 지역에서 각 지역 YKU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커뮤니티가 조금 큰 데에서는 KRC 같은 커뮤니티 단체가 이제 만들어져요. 80년 되니까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기도 하고 고문도 당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YKU는 물론 동포사회에서도 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여기서 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할수 있는 일들을 해야겠다. 한국이 여전히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의 많은 활동이 그 재미한국 청년연합과 한겨레운동 미주연합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이 군사 독재 정권이 사라지고 이제 이른바 민간 정권이 들어섰죠.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저희들이 구호를 그래서 좀 바꿨어요. 한 손은 조국을 위하여, 한 손은 동포 사회를 위하여. 이렇게 구호를 좀 바꾸면서 동포 사회를 위한 커뮤니티를 위한 활동들을 늘려가기 시작했죠. 이 미주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를 설립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한국 청년연합이나 한겨레운동 미주연합은 전국 조직이 돼 있어서 전국적으로 활동을 펼치는데 이 마당집들은 센터들은 각 지역에 뿔뿔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적인 활동을 펼치는 틀이 없었어요. 낙하산은 당시에 미국 사회에 불었던 반이민 공세에 맞서서 대응하기 위해서 그것도 지역적인 차원이 아닌 전국적인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수백 개의 반이민 법안들이 의회에 쏟아져 나왔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주민발의안 187 있었고 그다음에 웰페어 리폼이라고 하는 월페어 개정안이 있었어요. 이것은 다 통과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주민발의안 187 같은 경우에는 서류미비자들의 의료 혜택에 관한 부분도 이제 없어지게 되고 월페어 리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제한 기간에 따라서 기본적인 사회 보장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아주 부당한 법안들이 있었습니다. 월페어 개정안과 이민법 제한 등 반이민 법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이를 저지하기 위한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그전까지는 미국 정계에서 사실 이민자 이슈가 선거와 관련된 큰 이슈가 아니었어요. 이민자 이슈는. 그런데 이 특정 정당에서 본격적으로 이민자 이슈를 선거에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른바 반이민 정책들을 마구 내오면서 표를 끌어모으는 득표 활동을 특정 정당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Contract with America라고 의회에서 그런 법이 제정이 돼서 영주권자의 복지 혜택을 다 뺏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The bill the president will sign today is far from perfect. It is too hard on immigrants and too harsh on many hardworking poor people and their children. The congressional leadership insisted on cuts and programs for legal immigrants that are far too deep. But let's not obscure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welfare provisions of this legislation, which are good. 너무 우후죽순으로 많은 그런 법안들이 생겨나니까 이걸 뭐 하나씩 대응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 전반적인 이 반이민 추세, 이 웨이브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고 이걸 막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했어요. 우리가 이대로 있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리고 매일같이 나갔어요, 진짜. 매일같이.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게 한 사람의 1불씩. 워싱턴포스 광고 캠페인 그 모금액이 아마 2만 6천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얼마 아닌 돈으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한 사람의 1인당 1불씩이라고 했을 때 그거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그 당시에 30년 전에 한인 커뮤니티에는 4.29 LA에 있었던 그런 그 사태로 인해서 이미 정치적 각성을 일부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인류 역사에서 이민과 난민 이슈는 많이 있었지만 특히 북미 지역에서 이것이 극렬하게 문제화되는 그런 상태라고 판단해서 월페어 리폼을 위한 워싱턴 포스트 광고 캠페인을 하게 되었는데요. 냉전이 무너지고 나서 급격화되는 신자유주의의 어떤 커다란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는 희생양이 되기 위해서 공격을 계속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국적인 차원에서 내기 위해서 워싱턴 포스트지에 저희들의 목적과 요구사항과 이민자의 기여도를 담아서 전면 광고를 내는 정치활동 캠페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백 개의 단체들의 인도수를 받았고 수천 명의 개인이 참여를 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한 번 내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오랜 노력으로 인해서 두 번 정도 내는 커다란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그레스루트 차원의 대표적인 캠페인의 하나로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 이 몇 년 동안 계속된 워싱턴 포스트 캠페인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픽스 이거 96 그것도 있었고 하지만 그 중간 중간에 뭐 여러 가지 것들도 많이 있었어요. 팩스 보내기도 있었고 뭐 푸드스탬 뭐 종이 보내기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 거야. 나 이거 못 받으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편지를 이렇게 써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럼 그리고 우리가 트랜슬레이트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무실에 보내고 보건 96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픽스 96 캠페인은 여러 가지 그 반이민 조항 속에서 일부를 복원하도록 이민자들에 대한 공격에 반대하는 캠페인 중에 하나였는데 페이퍼 플레이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자들이 일정 기간이 되지 않으면 푸드 스탬프를 박탈했던 것을 복원시키는 그런 성과를 얻게 되었었고요. 이 캠페인은 종이 접시, 페이퍼, 일회용 종이 접시에 우리가 서명을 받아서 이것을 모아서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픽스96는 여러 가지 서명 운동과 각종 집회, 행진, 의원 사무실 방문, 여러 가지 커뮤니티 교육 활동, 미디어 이니시에이티브, 이런 종합적인 대중 캠페인을 통해서 전개하였습니다. 그 열심히 싸운 결과 물론 이제 한인 사회만 싸운 게 아니라 여러 이민자 커뮤니티가 싸웠죠. 그렇게 해서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 웰페어 개혁법을 제정을 하면서 모든 영주권자의 복지 혜택을 다시 되돌려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가 그 웰페어 리폼 비를 클린턴이 사인할 때 백악관에 초청까지 받아서 가가지고 클린턴 옆에 서서 같이 사진도 찍고 그렇게 했었죠. 예. 제가 꼭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 하면은 팬데믹이 왔을 때죠. 팬데믹이 왔을 때 이제 저희가 뉴욕, 뉴저지에 거주하는 이 한인들 실업수당 신청과 관련해서 5만 건의 상담을 했어요. 5만 건. 또 그 같은 기간에 서류 미비자분들은 합법적인 취업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업수당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200만 불 정도의 기금을 조성을 해서 2천여 한인 서류 미비자 가정에게 1,000불에서 2,000불까지 이제 현금 지원을 해드렸어요. 이 우리가 왜 한인 사회에서 아직도 이런 마당집을 세우고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여전히 보여주는, 그리고 바로 그분들의 모습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다섯 가지 활동, 이민자 권익운동, 정치력 신장운동, 사회봉사, 청소년 교육, 문화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